안녕하세요. 컴바이컴 최사장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요, 2021년도 마지막 영상입니다. 이 영상이 나가는 날짜가 2021년 12월 31일이 될 건데요. 정말 많은 영상들을 올리고 또 관심 가져주셔서 올 한 해 또 잘 보냈습니다. 예, 올 한 해도 정말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인데요. 사회적으로는 코로나가 아직 해결되지 않아서 많이 힘든 부분이 있고, 그게 또 컴퓨터 쪽까지 여파가 오고, 저희 컴퓨터 쪽은 뭐 특별하게는 뭐 코인 이런 것 때문에 그래픽카드 시장이 너무 혼동의 시장이어서 많이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의 부품들 때문에 여러 가지 반도체 문제들 때문에 가격 변동이라던가 뭐 제품 수급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아서 정말 어려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이 동네 컴퓨터 가게 아저씨한테 너무 사랑을 주셔가지고 올 한 해도 잘 버텼습니다. 영상 올려드리면 항상 재밌다고 봐주시고 또 인상 좋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하는데, 정말 사실은 굉장히 재미없고 그냥 컴퓨터 설명하고 컴퓨터 판매하고 하는 그런 영상들인데, 여러분께서 좋게 봐주시니까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렇게 무뚝뚝하게 앉아있으면 그렇게 선한 인상도 아닌데, 여러분들께서 항상 좋게 봐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올 한 해 감사하다고 마무리 영상 올려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 뭐 문제 있었던 것들 다 잘 해결되고 내년부터는 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면 월요일부터 진행하던 케이스 물어나눔 시작할 건데요. 뒤에 케이스가 있는데, 사실은 마지막 차의 케이스가 많이 부실했습니다. 사무용 3만원대 케이스가 있었는데, 아, 마무리로 이거 하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극적으로 에코사 과장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케이스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케이스가 보통 제가 앞면을 보여드리는데, 옆면부터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옆면이 완전히 타공이 되어 있어요. 에코사의 슈트마스터 H2000 허리케인인데, 허리케인 이름이 붙은 것처럼 쿨링이 굉장히 좋고 큰 케이스예요. 이 케이스 10만원 상당의 케이스인데, 이 케이스 보여드리고 케이스 물어나눔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케이스 물어나눔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케이스만 그대로 딱 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한테 조립 컴퓨터를 주문하실 때 이 케이스를 무료로 드리는 겁니다. 영상에 오해가 있으신 분들이 더러 계세요. 그냥 조립 안 하셔도 그냥 케이스만 받아가시는 줄 알고 신청하신 분들 계신데, 그게 아니고 조립 컴퓨터 주문하실 때 이 케이스를 드리는 겁니다. 예, 저희가 월요일부터 계속 진행하고 있었고요. 오늘 마지막 차, 5차로 이 케이스를 진행을 합니다. 이 케이스가 에코사의 슈트마스터 H2000 허리케인인데요. 옆면 보시면, 야, 이쪽이 전면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외면 보시면 이쪽이 보통은 철판이 됐을 때 막혀 있거나 아니면 강화유리로 되어 있거나 이런데요, 이렇게 다 타공이 되어 있는 케이스는 처음 봅니다. 이런 케이스는 없었어요. 아예 처음이에요. 엄청난데요. 여기를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열어보면 여기에 먼지 필터가 있는데요, 마그네틱으로. 마그네틱 먼지 필터도 이렇게 큰 거 처음 봐요. 와, 얘 때문에 먼지를 완전히 더 걸러주기도 하고요. 이것 때문에 바람이 덜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먼지가 많지 않으신 덱들은 이거 제거해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자, 보세요. 이만큼이 뚫려져 있습니다. 이런 거 해봐도 되나? 이렇게 제 얼굴이 보이지 않나요? 완전히 풀타공 되어 있고, 이렇게 완전히 타공이 되어 있으면 얘가 낭창거리거나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튼튼하고요. 이 나사 부분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고급 나사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비싼 케이스라 다른데요. 얘가 지금 판매가 10만원 정도 하는 건데, 와, 대박. 자, 일단 이 마그네틱 먼지 필터는 다시 붙여놓고요. 나중에 이것만 떼서 먼지 자주 닦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떼놓고, 자, 케이스 전면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 전면 딱 보면 여기도 풀메시예요. 여기도 철판인데 먼지가 들어가지 않게 이렇게 메시가 되어 있는데, 이 안에 보면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렇게 케이스 열어보면 이 커버도 분리가 되는데, 이렇게 짠 보면 이게 스펀지 같은데요. 스펀지처럼 생긴 스펀지 같은데 스펀지처럼 생긴 먼지 필터예요. 이거 떼낼 수 있나? 떼내진 않고, 와, 먼지가 거의 안 들어갑니다. 이건 먼지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공기청정기 수준인데요.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먼지를 완전히 걸러주는 장점이 있고, 약간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만큼 공기가 빨려 들어갈 때 조금 막히는 거죠, 공기의 흐름이. 근데 먼지를 엄청 잘 막아줄 것 같고, 그런데 공기의 흡입을 잘 해주기 위해서 보면 여기에
140mm 펜이 무려 3개나 들어 있습니다. 보통 전면에 3개가 들어 있으면 120mm 펜이 3개가 있기 마련인데 140mm 펜이 있는 경우에 보통 2개가 있죠. 얘 같은 경우에는 140mm가 3개나 있습니다. 슈트마스터의 하이드로 펜인데요. LED 없는 거예요. LED 싫어하시는 분들, 이게 완전 화이트 컨셉이잖아요. 케이스가 아니고 바뀌고 뭐 전체가 화이트예요. 약간의 블랙 로고 이런 것만 있고 조용하고 풍량도 좋고요. LED 없는 거, 심플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와, 예, 상단도 볼 건데요. 상단에 여기 먼지 필터가 엄청나게 크게 있습니다. 야, 이 정도로 커도 되나? 예, 여기 상단도 완전히 타공이 되어 있어서 환기 굉장히 좋고 360mm 순행 쿨러 뭐 280, 240 다 장착하실 수가 있어요. 굉장히 넓습니다. 와. 예, 전원 버튼, 여기 LED 버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버튼도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이 버튼도 품질의 차이가 있거든요. 여기 전원 버튼 있고 USB 3.0 타입 C 단자까지 있습니다. 타입 C 단자는 메인보드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만큼 고급 사양 케이스로 나온 거네요. 자, 오른쪽 배면인데요. 오른쪽 배면에도 공기 흡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타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도 타공이 안 되어 있는 케이스들이 많은데 요즘 고급 케이스들이 환기를 위해서 이쪽 면에서도 타공을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보면 여기도 이렇게 마그네틱 먼지 필터가 되어 있습니다. 먼지 필터 굉장히 많이 해놨는데요. 세심한 게 있어요. 자, 먼저 케이스 안쪽 모습부터 보겠습니다. 딱 보면 특이하게 여기 뭔가가 이렇게 있는데요. 얘가 하드 배예요. 하드를 무려 10개까지 장착할 수가 있고요. SSD도 2.5인치짜리 SSD도 7개까지 장착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그렇게까지 많이 장착하는 분들은 거의 없고 사실은 이렇게 하드가 많이 달리는 케이스들은 빅타워로 분류가 돼서 굉장히 크고 좀 흉하기도 한데 얘 같은 경우에는 키가 185mm 미들타워 케이스인데 이렇게 하드 베이가 4개나 있어요. 이거는 와, 여기 후면에 보면 나사, 손나사로 되어 있어서 다 탈착이 가능해요. 그래서 하드 안 다시는 분들은 이거 제거하고 조립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픽카드 또 긴 거 장착할 때는 이거 다 제거하면 될 것 같아요. 하드 많이 다시면서 깔끔한 케이스 원하시는 분들은 이거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엄청난데 어떻게 이렇게 달아놨지. 이쪽 안쪽에도 360mm, 280, 뭐 240 수냉쿨러 다 장착이 가능하고요. 앞쪽에 수냉쿨러 장착할 때는 이 하드 베일을 다 제거를 해야겠죠. 상단도 마찬가지고요. 상단도 360mm 쿨러 다 장착 가능하고요. 얘가 후면에도 140mm 펜이 있습니다. 배기 펜이 140mm 펜이 있고 얘도 LED 없는 거예요. 깔끔하게 화이트로 되어 있고요. 예, 케이스 깊이가 480mm인데요. 그래픽카드를 최장 410mm까지 장착이 가능합니다. 그래픽카드 긴 거 할 때 이거 제거해서 하면 되고 국내 쿨러 같은 경우에도 180mm까지 장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현존하는 모든 수냉 쿨러, 모든 국내 쿨러 다 장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픽카드도 마찬가지로 모든 그래픽카드가 다 장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수직 그래픽카드 장착 부분도 있어서 조립하기 굉장히 고급 사양 조립하기에도 좋습니다. 하다 부분도 이렇게 타공이 잘 되어 있어서 환기에 좋고요. 이 내부도 완전히 풀 화이트로 되어 있어서 이 바닥에 발 요거 외에는 검정이 없어요. 여기도 메시창이 잘 되어 있네요. 이렇게. 예, 배면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면에 보면 특이하게 앞에처럼 이렇게 손나사가 쫙 되어 있는데 이 손나사가 굉장히 고급진 나사들로 되어 있어요. 앞에서 보신 하드 베일을 다 손나사 풀려면 제거할 수 있는 거죠. 엄청나게 해놨는데 이 하단 부분에 또 하드 장착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여기 SATA 방식의 SSD 장착하는 브라켓도 있고 우측면에 전원 버튼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선 정리하는 배선도 이렇게 되어 있네요. 되어 있고 케이블만 검정색이에요. 이쪽은 뭐 보이지 않는 부분이니까 풀 화이트로 컨셉으로 조립하신 분들한테 이 케이스가 좋을 것 같고요. 요즘 화이트 그래픽 카드가 별로 없어가지고 올 화이트로 컨셉을 조립하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어찌되었든 얘는 올 화이트. 와, 이거 엄청난데. 이거 봤어? 이렇게 하드 많이 달리는 거? 응? 빅타워 밖에 없잖아. 미드타운데 이렇게 많이 달려. 와. 예, 이 케이스는 전원을 넣어도 LED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펜만 돌기 때문에 전원은 안 넣을 거고요. 이 상태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시중 판매가가 10만원 내외 하는 제품이에요. 98,000원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꽤 고가의 케이스고요. 에프코사 제품 중에서는 예, 상급에 해당하는 제품들이에요. 화이트 컨셉으로 LED 화려하지 않고 또 이렇게 고사양으로 하실 분들은 이 케이스 하시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케이스로 조립하실 분들은 카톡으로 연락 주시고요. 제가 사양 잘 짜서 견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올해 마지막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내년에 새로 올릴 첫 번째 영상은 여러분들이 기대하셔도 좋을 만큼 신상품으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대하고 계신 인텔의 신상품이 있습니다. 지금 엠버고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거나 설명드리긴 어려운데, 신년 초에 신상품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너무 좋은 케이스 보내주신 에코사 과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올한해 정말 구독자 여러분들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컴바이컴 차장이었습니다.